자, 우리 대주님 바라볼 적에, 네. 어휴, 내가 남 앞에서 빛나고 낱낱하고 살아야 되고, 뽐내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근데 여기도 신의 줄력인지라, 아, 내가 그래요. 무당을 하든, 네. 연예인이 되든, 내가 그렇게 살아를 가야 되는, 남들 앞에서 막 뽐나고 살아야 되는, 춤추고 네. 막 그렇게 살아야 되시는 분이고요. 이 집안 자체가 내가 우리 대주님을 둘러볼 적에 이 영천 이씨 가중을 보자면요. 다 남자들이 단명입니다. 명이 짧아요. 오래 못 사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 우리 대주님도 봤을 때 내가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이 아니 최소한 세 번, 네 번은 넘어갔다 소리가 나와. 거의 네. 내가 죽다 살아야 돼. 한 다섯 번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오락가락까지.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참 용하다, 그래, 우리 예, 할머니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땜하고 땜하고 내가 우리 엄마가 빌어온 공덕이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만들었고,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홉수에 들어와서 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직 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분명히 상문이 들어있고요. 3년 안에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리고 지금 따라왔대. 검은캐 저승사자가 따라와서 진을 치고 계시니 집안에 상문을 거두셔야 내가 뭔가 시작을 할 적에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셨나 봐. 뭔가. 뭐 항상 뭐 시작을 하는 거지만 시작은 하는 거지만 내가 일이요. 일을 한다고 해도 쫙 가지를 못해요. 쫙 갔다가 뚝 떨어져야 되고, 내가 또다시 올라가면 또 떨어져야 되고, 반복적으로 사셔야 되는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내가 신의 가물인지라, 내 고력이 되게 많으시고. 저는 뭐 신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내가 부채방울을 들고 이렇게 무당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무당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집안에 분명히 할머니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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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그 줄력이 뚜렷하게 나오는 집안이신지라 우리 기준님도 마찬가지고 이 집안도 그렇고 이분도 내가 네, 저희 어딘가에서 처갓집은 맞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내려온 이 집안도 줄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무당을 하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의 단지를 네, 그런 거 모셔놓든 신주단지 같은 거 있고 단지를 모셔놓든 내가 그렇게 내려오는 줄력이 뚜렷한 집안에서 빌고 살아야 되고 구슬하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고요. 이분도 내가 남들 앞에서 뽐내고 낱나서 내가 무슨 술 장사를 하든 내가 연예인이 되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내가 그래서 근데 이분이 무당을 못한대. 성격이 엄청 세대. 내 고집도 세고요. 쪽집 계십니다. 고집도 세고 직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여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여자가 아닌 남자의 직성을 가지고 아주 배포도 크고요. 여자지만. 그게 기주님이세요. 우리 대주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았다 소리가 안 나와. 우리 기준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았다 소리가 더 많이 예,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네,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그래도 십몇 년 고생했으니까, 너도 10년 정도 그렇구나. 고생해봐라. 네. 내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우리 대주님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셔서 또다시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했다는데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퍽 터졌다 소리는 안 나와. 아, 그런 것은 뭐 바라지도 않고요. 내 욕심으로.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지 돈을 벌자면 이건 벌써 놔도 놨어야 돼. 아,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너무 내 욕심에 내가 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가 있어요, 우리 대주님이. 그리고 글쎄요, 이거는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생각이 네. 난 건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하게 냅뒀다. 뭔가 한번 팍 터져서 더 불꽃이처럼 한번 피어났으면. 네. 안 해도 된다 소리를 했을 거야. 이제는 했잖아라고 얘기할 텐데. 뭔가 조금만 더 그게 있어서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새로 내신 음반도 그렇게 예. 대박 난다. 뭐 확 터졌다. 막 돈이 확 들어온다 소리는 안 나와요. 네. 뭐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라서 하는 거잖아. 우리 대주님도 그죠? 그런데 그렇죠. 내가 이 단명의 사주로 내가 지금 살아를 가잖아요. 예. 집안에 상문을 거두세요. 그래야 예. 내가 삽니다. 대주님. 예. 내가 잘못하면 이 압수를 못 넘긴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렇게 많이 고비를 넘겼는데 또 집안에 상문이 들어있어요. 3년 안에 든 상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문을 타는 게 우리 대주님이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몸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죽는 것보다 그렇죠,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가는 게 더 많고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대주님이 분명히 사고수도 있었어요. 그죠? 이때까지. 아. 이 고비 안에 사고수가 더 많은 걸로 보여요. 질병보다. 그렇죠. 다 사고잖아. 예. 그럼 마찬가지 지금도 건강한데 그럼 그때는 더 건강했을 적인데 젊었을 그렇지. 적에는 그렇겠죠. 예. 그래도 이 단명의 사주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버텨가시려면 집안 자체가 전부 다 단명인지라 그래도 우리 기주님의 이 기운으로 같이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기주님 무슨 가게 하세요? 뭔가 이 사람 집에서 놀지 못하거든요. 야, 여기 남양주에서 여기 별내에서 수제펍 하나 하고 있어요. 포프집? 예. 아, 그렇구나. 그래, 이 사람은 사람들 만나고 막 집에 있으면 병나서 안 돼요. 아, 맨날 힘들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잘, 나 매일 하루를 안 쉬고 나가요. 집에 있으라고 하면 더 병나요. 아. 하루 쉬면은 많이 쉰 거야. 그냥 오전 잠깐 쉬면 쉰 거야, 이제. 참 신기해요. 나 같으면 지칠 것 같은데. 안 돼요. 가만히 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사주에서 집안에서 막 이게 아니라니까, 이분.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더. 우리 대주님이 더 꼼꼼해서 여자처럼 그렇게 있으라 그러면 집안에서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고 그렇지.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네. 오히려 우리 대주님이 그걸 하시고 맞아요. 네. 우리 기주님은 그걸 못하는 사람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가 궁금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번에도 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 욕심을 가지고 시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만큼씩 사람이 기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은 미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네네.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현명하게 앞길을 어떻게 더 잘 나갈 수, 뭐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잘 갈 수 있게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이 호프에서 차라리 라이브를 하세요.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장소를 조금 옮겨서 기준님하고 예, 같이 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라이브처럼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서 내가 노래를 하고 거기서 저 사실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공연을 좀 크게 했었어요. 사실은 했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드니까 음향이나 뭐 이런 거 좀 잘해서 해야 되니까 차라리 가게 자체를 그렇게 해서 공연이 아닌 예. 내가 라이브 해주는 노래 해주는 누구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가수 예, 하시는 예, 분들이 예. 저기 뭐 미상가 어디 예, 그런 예, 거 하는 것처럼 예. 내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게 우리 대주님이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직까지는 가오가 안 죽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가오라기보다 사실은 올해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진절머리한 거죠. 그런다고 내가 계속 놀 수도 없고 네. 그런다고 이쪽으로 해서 내가 막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그런다고 막 작곡을 막 하고 내가 그래서 막 그게 안 나오잖아 지금. 네.
근데 지금 이거 하시는 일로 금전이 막 돼서 집안이 막 보태주고 막 그것도 아니고. 네, 안 까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이 하는 걸 좀 보태주기라도 한다면, 네.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조금 같이 한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내 와이프가 혼자서 저렇게 발 동동 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지금 이거 하시는 일로 해서, 네. 계속, 그런다고 내가 참 전향을 트로트로 가라 그런다고 해서도. 트로트로 갈 성격도 못 되고 뭔가 시도로 변화를 이번에도 변화는 있었다 그래요. 예. 기존 하시던 그런 스타일에서 조금 변화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예. 근데 또다시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따라가려면 좀 변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못 따라가요. 내가 내 걸 고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우리 대주님도 좀 고지식하고 내 고집이 있어서 내가 내 거를 여기서 이렇게 요번 것도 되게 좀 나한테는 되게 파격적인 시도였는데 조금 그렇죠. 한 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예, 뭐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그걸 이제 사실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계속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마음을 먹고 계속 이제 해 나가려고 계속 그 계획은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지금 현재의 스타일보다는 네. 바꿔보시랍니다. 뭐 트로트로 가시든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해서. 근데 내가 조금은 더 힘을 내셔서 조금 철판도 좀 더 까셔야 되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셔요. 근데 네. 내가 이제 조금 자신감도 좀 떨어졌고 네. 욕심은 있어 시작은 했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 아직 이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감도 너무 크고. 그러니 조금 자신감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시다 보면 내가 지금 이번 거에서 뭐 엄청 까먹어서 막 그건 아닌데 대박도 아닌 고만까지 맞게 이번에는 네. 그렇게까지로 네. 보입니다.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네. 내가 그래도 자꾸 욕심이 생기고 네, 미련이 생기는 거지. 네. 내가 한번 욕심내서 전향을 해보시면 것도 도움 주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못 먹는 거지. 마음을 먹으면 누군가 옆에서 내 걸 바꾸고 이렇게 고쳐주실 분이 계시다 하셔요. 아, 요즘에는 뭐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이 아니구나. 옛날부터 진짜 지겹게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것도 방송에 나갈지 이건 모르겠으나 다 나가요. 그대로 나가요. 아, 뭐 그쪽으로 자꾸 전향을 하라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하셔야 돼요. 살라면. 내가 계속 노래가 부르고 싶으면 가세요. 안 부를 거면 그만 멈추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나도 한 번은 떠보고 싶고 나도 한 번은 더 대박이 나고 싶고 옛날에 그 명성을 다시는 한번 찾고는 쉽잖아. 그래도 내가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죄송해요. 예. 밝혀서. 근데 한 번은 팍 터져서 그래도 야 이건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나 그쪽으로 바꾸실 거면 이름도 바꾸셔야 되고요. 스타일도 다 바뀌어야 된대요. 지금에 있는 날을 다 버리셔야 바뀌신답니다. 그게 좀... 아, 예. 근데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스스로가 한 번도 해보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해봐야지 해서 뭔가 시도를 한 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음악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는 그런 코스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상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 예, 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자식이 있고요. 예. 그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요. 예. 공부를 시켜야 되고 예. 내가 언제까지 와이프한테 붙어서 살 건데 내가 가장인데 예. 나의 옛날 명성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네. 내가 가장으로서는
몇 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 예.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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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 우리 대주님이 가지고 맞습니다. 계신 그 생각 예, 예. 물론 맞겠죠. 내 예. 일에 대해서 내 열정에 대해서 삼상 그렇게 돈을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기주가 이렇게 벌어서 살아야 돼요? 도령님이 화나셨는데 화나셨어요. 자손도 생각해야지. 예. 근데 예. 누구 애가 뭐 다른 애가 하나 있는데? 다른 애가요? 둘 다 내가 내 자식이에요? 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식 하나야? 예, 딸내미 하나. 내 자식이야? 예. 내가 난 거야? 예. 여기 두 분 사이에서 논애예요? 예, 예, 예. 왜 애가 하나 더 들어오지?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다른 데서. 아니야. 애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예요? 예. 그럼 그 아이라도 잘 키워야지. 그잖아요? 아, 그럼, 네, 그럼요. 그러자면 내가 그 아이한테 언제까지 엄마한테 붙어 있는 아빠로 보일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어떠한 뭐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도 좋고, 막 그런 열정도 좋지만, 현실 생활에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딸한테도 많이 혼나요, 저는. 그렇다면 내 꿈보다. 예. 내가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내 꿈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꿈을 가정을 이뤘으면 내 꿈보다는 내 꿈이 돈이 되면 더 좋겠지만 네. 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보다는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시도를 해보시고 네. 내가 안 되면 포기를 하겠지만 안 된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전향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얘기 안 한다고 처음부터. 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또 얼마 전에도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류들의 프로그램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하자고 옆 주변에서는 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딱 잘라서. 왜냐면 지금 대주님이 엄청 잘 나가면 대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 네. 딱 잘라서. 솔직히, 네. 막 그랬던 것도 아니오. 막 지금 그랬던 분인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제기를 얼마만큼 인기를 다시 다 인기몰이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전향을 하면 뭔가 보인다고. 내가. 참. 미치겠네요. 맨날 뜨기는 뜨는데 뜨기는 뜨는데 누렇게 뜨니까 노래가. 그러니까 한 번은 도전해보고 예. 내가 그럼 이걸 지금 하던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시니 도전해보시고 내가 그래도 못하겠으면 그때 안 하시더라도 한 번은 이름을 내고 내가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못하겠다 포기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도도 안 해보고 내 혼자 판단해서 나는 마이웨이 이걸로 갈 거야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렇죠. 예. 와이프를 생각하면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조금 내 예. 꿈을 한 번은 와이프는 꿈이 없었고 와이프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근데 왜 이분은 계속 이걸 하고 계실까요? 살아야 되니까 누구 하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또 제가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전환한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른 일을 직장을 가시겠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바라본 게 있어서 네. 그걸 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망은 하시겠죠. 네. 내가 더 할게. 그렇지만 못 빠진 독에 물은 그만 붙자고요. 알겠습니다. 새로 이거 내고 오셨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 희망적인 괜찮아요. 얘기를 못 줘서 어떡해.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이번에 한 거는 제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래도 퍽 터질 일이 있으니 요 아홉 수 잘 넘기시고 집안에 상문 걷어서 네. 내가 그래도 50대 때는 네.
방향을 바꾸더라도 내가 어디선가 빛나고 낫나 보자고요. 너무 아깝지 않아. 세운 것도 아깝고. 예, 뭐 이제 어떤 어차피 이런 뭐 50이 됐던 60이 됐던 네. 어떤 이런 나이나 시간 같은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네. 그런 것에는 사실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왔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 잘못된 방향이라면 뭐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예 그리고 만약에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주 그 상투적이지 않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벌어서 베풀면 되죠. 네, 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릴 때 어떤 이렇게 낙원상가라고 이렇게 악기 네네. 파는 곳이 네. 있어요. 종로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스님이 저를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네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자네는 중 같은 거 될 팔자니까 남들한테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항상 잊지 말고 살으라고 그런 말씀을 한 20대 초반에 들은 적이 있어요. 베풀고 사시는 게 맞는 분이어서 네. 근데 남의 거 뺏고 그런 성격은 아이, 전혀 못해요. 근데 이제 남한테 네. 베풀고 살라고 뺏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대주님이 그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만약에 조금 막 영악하신 분이었다면 네. 분명히 바꿔서라도 벌써 갔을 거야. 돈을 쫓아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갔을 건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이어서 네. 순수하세요. 순수하시다 보니 내 꿈을 찾아서 그거 언니 그것만 보고 가시는 고지식함을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가정이 있으니 가정을 지켜서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예.